원대 선배, 오늘은 고양시 쪽에 있는 행주산성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 난지 둔치를 따라서 왔고요. 자전거 쉼터도 있었고 뭐 고양 생태공원도 있고 지금 행주산성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바람놀이길 종합안내도입니다. 지금 행주산성 밑에 저희가 있고요. 제가 있고 이걸 행주산성 따라서 창릉천이네요. 옆에 있었던 게 창릉천을 따라 쭉 가면 원흥 나오고 덕수 삼송 거쳐서 창릉천을 쭉 따라 북한산성 입구까지. 와, 대박입니다. 이게 자전거 를 타고 북한산성까지 입구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길이를 보니까 이 바람누리길이 총 15.5km, 바람누리길 시작 지점부터 강매 석교 삼송역 지축역 바람누리길 종료 지점까지. 강매 석교가 이쪽에 있구나. 제가 창릉천을 따라서 가본 적은 있는데, 저희는 중간에서 한 삼송에서 빠졌던 것 같고. 북한산성까지 갈수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성까지 한번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행주산성 진강정 쪽으로 1.4km, 0.1km, 14km 가면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로 가면 옆으로 사이드로 가야 될것 같고, 여기 또 스탬프가 있네요. 스탬프. 고향 누리길 스탬프. 이거 고향 누리길 이거 하나 찍어야 되겠네. 좀 전에는 등산로였고 이게 지금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역사 누리길 내 일부 기간 팔각 초소 전망대에서 진강정 입구는 봉사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팔각 초소 잘 보이나 보네요. 전망대 제거까지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길을 만들고 있나 봅니다. 여기 만들면 바로 저기 행주산성 공원까지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고양시정 연수원 있고 와서. 여기 되면 자전거 타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방화대교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크를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편은 원래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탈수 없고요. 데크길이라 여기도 데크길.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대교고요. 양산철교인가? 저 뒤에 있고, 여기 난지 고수지 따라서 왼쪽에 저 길이 자전거 길이었는데, 오른쪽은 저 생태 탐방로 길입니다. 이 길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왼쪽에 난지 하늘공원 쪽이 있고요. 한강이 전망이 쫙 보이네요. 저기 올라가면 이제 더 전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행주산성을 바라본 한강. 진강정 아래 위치한 이곳은 풍경이 행주산성 내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한강과 방화대교 막힘없이 보이고 북한산 자락과 대덕산, 인왕산, 안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관악산을 비롯하여 여의도의 고층 빌딩과 국회의사당, 서울의 아파트들이 보인다. 절벽이고 창릉천이 만나는 지점이라. 임진왜란 당시 권효정군은 오산 독산성을 출발하여 시흥을 거쳐 한강으로 행주산성의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강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횡주대첩 중 하나죠. 횡주산성이고. 아, 부녀자들이 치마폭에 돌을 쌓아서 땅을 해서 횡주치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강정 성을 쌓았겠죠. 그중 하나 전망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진강정. 드라마 촬영도 했었네요. 옆에 매화 살구꽃인가 피어 있고요. 아담한 정자입니다. 성을 쌓고 아마 그 보루 중 하나였겠죠, 이 진강정이.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봄을 맞아 진달래가 아니지. 개나리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이제 대첩비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평화 누리길이네요. 매화나무 같습니다. 벚꽃은 아니겠죠? 매화나무인데, 제법 큰 매화나무가 여기 횡주산성이 있네요. 매화나무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진강정을 올라왔고요. 진강정. 이제 이쪽으로 가면 충의정과 덕양정이 있습니다. 진강정을 거쳐서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완전 개나리길입니다. 개나리길. 충의정과 대첩비각도 있고. 개나리가 멋집니다. 개나리. 우리나라 자생지인데,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죠. 아직 자생지를 못 찾았다고 하고. 이렇게 진달래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진달래 참고, 여기는 덕양정입니다. 덕양정. 진달래가 피어있는 이곳은 덕양. 여기가 124m 되는 덕양산입니다. 이름 자체는 덕양산, 덕양정입니다. 대첩비각입니다. 뒤에 대첩비가 크게 서 있고, 임진왜란 당시 횡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외병을 격퇴한 승전을 기념하여 선조 35년에 장군의 부하들이 세운 비입니다. 권율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 있고, 이 비의 재질은 흑색이 가비된 화강암이고, 비문은 체립이 짓고, 비의 명칭은 한석 글씨는 한석봉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네. 약간 보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안 보이네. 글씨는 거의 글씨가 안 보이네요. 한석봉이 썼다는데 글씨가 없어. 횡주 대첩비입니다. 비명이 있고, 장군의 전쟁터의 모습을 그린 조각한 부분이 있고, 횡주 대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첩비 뒤로, 무슨 꽃이지? 복사꽃인가? 살구꽃인가? 개나리가 피고 있고, 충의정이 있고요. 이렇게 벤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전망이 아주 좋죠. 전망이 멋집니다. 한강의 직선 코스로 여기서 굽이치는 곳인 것 같아요.
살구나무다, 살구나무. 4월에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나무고, 연분홍색이 있고요. 다른 열매보다 노랗고 맛이 없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구나무, 행주산성의 살구나무, 거대한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행주산성을 둘러봤고요. 이제 토성 가는 길입니다. 토성 언더300. 오늘 행주산성, 아까 무슨 산이에요? 덕양산? 네, 120 정도의 산이었고요. 행주산성은 전망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전망일 것 같습니다. 이게 강이 흐르다가 약간 굽이치는 곳이라 한강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남산, 뭐 관악산, 남쪽과 북쪽을 다 있는 산들을 볼 수가 있고, 강도 시원하게 볼 수 있고, 새해 가다면 일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일출 행사도 있는 것 같고, 네. 행주산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